오늘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큰 자가 됩시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과 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함께 쓰임 받는 삶을 살라고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언 교회 공동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언약 공동체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복음 공동체로 또 전도와 성교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과 미션으로 하나 된 원리스 공동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책임지는 렘넌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공동체로 또 복음과 이 전도 공동체로 원리스를 이루어서 성교와 렘넌트들을 일으켜야 하는데 반대로 이 공동체가 원리스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귀고 또 사단이고 귀신들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되서든지 함께하지 못하도록 또 원니스를 이루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목표는 공멸입니다. 함께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우리 강단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원니스를 이루어서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 상태 속에서. 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고 또 나라는 자존심에 걸려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그것을 가지고 쟁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쟁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신앙의 색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심이 맞구나, 라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 노마 속국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노마의 속국에서 해방받으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는 어처구니가 없는 방향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약자를 상징하는 이 어린 아이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섬김에 대한 삶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자리를 두고 제자들이 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바리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순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김의 모델로서 친인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생명 살리는 성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과 봉사와 구제 이런 것도 섬김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섬김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어,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적 공동체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교회나 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것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학교 복음화와 또 지역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명자가 있다면 학교 보금화, 이 지역 보금화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의 언약과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오직 성령 충만 세계의 보금화의 비전을 바라볼 때 진정한 보금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경적 성김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성경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들과 함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언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인도받고 있는 4대 장막토 위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타트만 운동 속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사천망대 운동 속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또곤육 전도 운동 속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 랩런트 운동과 237 치유 운동 속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시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사역을 할때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에 개강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램넌트가 인하대학교 직교회 담장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어, 축하도 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갔는데, 이 랩런트들이 모여있는 느낌이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하대학교 지교의 담장자를 했던 다른 교회 이제 랩런트가 우리 교회 랩런트에게 담장자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는 느낌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말을 남겨놓고 집분을 넘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넵런트를 영적으로 케어해주는 사역자가 없었구나. 그리고 그동안 사역을 혼자 외롭게 했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이러한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더하여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다른 생명을 또줄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사역자 분들 중에서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매주 구역 지교회로 모이는 것이 힘들다. 또 그리고 매주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부터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또 핍박과 환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포럼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생명 얻을 자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 제사들처럼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직의 언약과 성령충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직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 그리스의 언약과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모든 문제, 즉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아 기초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들은 다른 것들은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으로 쌓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한계가 오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이란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부음 받은 자의 뜻으로 선제자 제사장, 왕이 합친 단어이지요. 이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옥 권세를 꺾으신 참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는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켰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안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있는 사업장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안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저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절대 불가능했던 사람이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냄님들과또 렘넌트들도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리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소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면 응답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소를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불신앙을 하는가 하면 내 생각으로 또내 경험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계산이 먼저 앞서서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불신앙으로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불신앙일, 믿음으로 바꿔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소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 예배와 이간시키게 하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말씀하고 이간시키게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과 랩너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와 원리스가 되어지고 또 말씀과 원리스가 되어지고. 또 찬양과 원니스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감남산에 모이게 하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0일 동안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미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한명한 한 명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땅을 말해주고 또 제자 한명한 한 명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꼭 가져야 될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데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이겠죠. 그리고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금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보금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인본주의도 아니고 또 우리의 방법은 열심히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방법은 최선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그 마가다라방 속에 성령 세례가 임했고 성령 충만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라빵에 모인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할 때그 마가다라빵에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령님들과 랩넌트들이 오늘 오직 그리소, 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예배 속에 또 모든 훈련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은 보호자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함께 언약 기도를 할 때, 보호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불 같은 역사라는 것은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같은 역사는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임한 이만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노마까지 전달된 것이고. 또 시대 시대마다 그불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전달된 것이고 또 오늘 지금 여기 수요 예배까지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매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 불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과 말씀 성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1절에 나오는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마가다라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여시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 속에 지혜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일 수 있고 또 현장 속에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자님께 들었던 이 포럼입니다. 예전에 이 세계 산업인 대회를 하면 어 자기가 하는 산업을 소개하는 부스를 여는데 그 부스가 3일에 1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머리의 계산 속에 아 3일이면 150만원 너무 비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처음에는 산업 부스에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싸서 안 하고자 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그것이 나는 150만 원을 내고 이 산업 부스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부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그것 자체가 성령에 충만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여신 생각의 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스를 신청해서 그날 다른 사람,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5천만 원짜리의 계약의 문이 열렸다고 포럼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전달할 만남의 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미래의 문까지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0절에 나오는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인 이브리스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러 갈때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노마 복음마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30년의 만남이고 노마 복음화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만남의 문은 1년과 2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 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함께 갈수 있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함께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마가다라빵 속에서 일어났던 이 응답을 요해서 2장 28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자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또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또 답이 되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번 지난 주에 어, 교육자 이 수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620명의 우리 개혁교단에 계시는 이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총9강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 마음 속에 부딪혔던 단어가 있다면 말씀 성취였습니다. 어, 유목사님이 인마뉴의 부산 교회 성정 건축을 시작하셨는데 10년 동안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딜레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 뜰에 대한 메시지와 또 금, 토, 일 시대에 대한 메시지와 또 2, 3, 7 나라 5총 종족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말씀을 찾아내고 함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성정 건축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붙잡은 것은 말씀 성취가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가 안 되었는데 움직이면 그것이 실수가 되고 그것이 갈등이 되고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따라서 진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었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례님들과 엠넌트들이 강단 말씀을 듣고 또3일 동안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선택을 하셨나요? 네. 어, 어떻게 보면 오늘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 성취를 따라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응답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응답을 당했다 라고 표현이 되는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예배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또 현장 메시지들을 준비해 돼서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오늘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겠다는 라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통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구 지역장 권사님이었습니다. 전화하신 이유가 구역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는데 오늘 아버님이 다리 수술하고 시, 하시고자 병원에 입원을 한단,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아버님을 만나서 기도해 줄수 있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전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옷차림이 너무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고자면 일단 다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고 또 신방을 다녀오면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빼야 하니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면서 강단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단 말씀이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해라.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그 강정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면서 신방을 가야 하지만 그집사님이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할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요청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보이게 되었고, 아, 여기가 말씀 성취의 현장이고, 그 말씀 성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길에 아, 이분들이 강원도 분들이셔 가지고 옥수수 두 개를 주셨는데요. 그것을 먹으면서 교회에 돌아오는데, 아, 영적으로 너무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처음에는 갈등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을 사람과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개혁성경에는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것이 현장의 흐름과 원리스가 되는 날, 복음이 전달되고, 영접 운동이 시작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흐름과 말씀이 원리스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 캠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할 때, 처음 나갈 때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도 안 듣고, 또강박하고 심지어 핍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속하면서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 복음 들을 사람이 나오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현장의 흐름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원리스 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한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명 정도는 영접을 하게 됩니다. 또 10명이 영접을 하면 그 중에 한명 정도는 다락방과 지교회로 연결이 되고 또 교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30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그 중에서 3 3만 명 정도가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마가다라빵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3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현장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도 각자가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현장에 이 영적인 흐름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흐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접운동 속에서 제자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목요사회자 조장 연합훈련이 이제 있는데. 내일 목요사회제조장 연합훈련에는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돌아오는 6월 2일 주일에는 대교구 전도 원리스의 날이 오후 2시에 있는데 그 모임 속에서도 전도 대상자와 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과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접 운동과 제자를 찾게 되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 곳곳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또 말씀 운동이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원리스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포럼을 하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 얻을 자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내님들과랜런트들이 어, 날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열다섯 개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과, 또, 현장에서 영접운동과 제자가 발견되어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슴으로 축복합니다.